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좀 많이 취했습니다. 먹방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읽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술 취했는데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 위험하다고 해서 오늘은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댓글 읽기를 조금 알딸딸한 상태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호찬이님, 햄버거 입에 물리고 감자튀김 먹으라고 손에 쥐어주고 싶다. 이게 타코야끼 영상에서 나온 그 댓글 다신 건데, 이거를 뭐 입에 물리고 손에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많이 먹이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많았어요. 뭐 박보검님 닮으셨네요, 박지윤님 닮으셨네요, 배진영님 닮으셨네요, 이명민님 닮으셨네요.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마요. 진짜 네버 절대 그러지 마.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오너온 중에 지금 요즘 고정 PC 옥넬은 기본적으로 있고 배진영, 박지윤, 라이관리 이렇게 있거든요. 진짜 너무 그러지 마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진짜 감히 저 따위의 얼굴을 그분들께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박보검님도 또한 너무 진짜 잘생기시고 했는데 진짜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제가 욕먹어요. 진짜 저는 그분들 진짜 팬이거든요. 진짜 워너블 보건복지부 진짜 팬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말 하면은 저는 진짜 가슴에 진짜 화살이 팍 꽂힌 것처럼 진짜 너무 아파. 아, 배진영,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분량이 짧아요. 예능을 가도, 워너온 고를 가도, 워너시티를 가도 뭐 그냥 다 분량이 짧아요. 제발 혜진영님 분량 좀 늘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원님, 남고에 한 명씩 있는 중성적인 애 같다. 네, 맞아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나왔지만 중학교는 남자 중학교를 나왔거든. 아닌데? 중학교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중학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반이 이제 따로따로 나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뭐지? 완전 상남자 그 가운데 제가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웃집 또트로요님, 네, 남자 팬은 얼마 없나요? 아니요, 남자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남녀 그 구독자 비율이나 아니면 시청자 분들의 비율이 나와요. 근데 원래는 한 1년 전만 해도 남자가 한 20몇 프로, 여자가 70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여성분들이,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여성분들이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남성분들이 뭐 49.5%, 여성분들이 51.몇 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5대5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남자 팬분들이 계시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매력이 있다는 거고. 저는 여성 팬분들도 좋고 남성 팬분들도 좋고 저는 다 좋아요. 사랑합니다. 아, 이거 진짜 많았어요. 눈 화장 하나요? 아니요, 저 눈 여기 보고 여기 언더 보고, 보이세요? 여기 언더 보고 여기 보이고, 저 눈 화장을 진짜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쌩얼입니다. 화장을 1도 안 한 상태입니다. 진짜 1도 안 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쌩얼이고요. 제가 평소에 요리 영상이나 아니면 뭐 뷰티 영상 찍을 때는 제가 메이크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100% 쌩얼입니다. 평소에도 눈화장 안 하고요. 평소에 제가 메이크업 영상 올리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피부 하고요. 그 다음에 코 쉐딩하고 턱 쉐딩, 그 다음에 입술, 그게 끝입니다. 박지윤님이랑 행동 똑같은데 좀 안 해주시면 안 됨? 제가 박지윤님이랑 행동이 똑같은가요? 극적?
제가 요즘 박지훈님에게 입덕을 했어요. 입덕을 했는데 전혀 저와 다른 분이세요. 왜냐면은 막 뭐 내 마음속에 처우장 막 이런 건 아니야, 윙크 아니야, 꾹꾹까까 막 이런 거 하실 때는 진짜 막 여성스러우신데, 평소 제가 뭐 박지훈님의 평소 말투, 사투리 막 이런 거 유튜브 막 찾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완전 상담자시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 유튜브에 막 한 명씩 덤비라고. 진짜 완전 상남자신데 저랑 행동이 비슷하시다고 느끼시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비슷하다고 못 느끼거든요. 왜냐면 얼굴부터 저는 진짜 존멋이고 박지훈님은 진짜 존잘, 진짜 뷰티풀 막 이런 분이시니까 네, 다할 거예요. 진짜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네, 이쁘게 생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잘생기고 완전 남자답고 터프하고 막 팍 찢어질 것 같은 막 그런 야성미를 갖고 싶지만은 그게 저한테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겠는데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편집본을 보면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지금은 저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를 떠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독자가 96,704명, 그러니까 96,704분이 제 채널을 지금 구독하고 계세요. 저는 원래 목표가 10만까지였지만은 원래 올해는 10만까지는 죽어도 안 되겠지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해서 진짜 5만 구독자만 돼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벌써 96,704분이라는 구독자분들이 생겨서 전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고 저를 항상 뭐 잘생겼다, 뭐 귀엽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거에 저는 항상 빠짐없이 보고 있고요. 제가 하트를 누르는 거는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제 영상을 보면서 밑에 댓글 다신 분들 하트를 누르고 어떤 댓글 다셨는지 그런 댓글을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저도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전 너무 보람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술 취해가지고 무슨 말로 한지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편집하면 다 기억이 나겠죠. 여러분들 결론은 싱쿵이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취했으니까 이제 자러 가야겠어요. 그러면은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네,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